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이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너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새벽 기도가 끝나고 6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교육관 건립과 교회의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사랑부실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또한 수요 예배가 전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이란에는 지진이 일어나서 500여 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한 그런 큰 지진이 이란 땅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국에서도 포항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서 강도 5.4라고 하죠. 광화문이 흔들릴 정도로 한동대 건물이 벽이 무너질 정도로 아주 강한 지진이 일어나서 수능 시험 볼 날인데 지진 때문에 사상 초유의 사태로 수능이 한 주간 연기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정말 먼 나라의 일처럼 여겨졌는데 한국에서도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도처에 그런 자연 재해가 일어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손길 따라서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출애굽의 역사,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고 있죠. 신약의 대표적인 구원 사건이 The Christ Event,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면 구약의 대표적인 구원 사건은 The Exodus Event,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죠.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스스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도 가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인자, 곧 신약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자심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거죠. 둘째는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셔서 세계 최대 강대국이라는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는 애굽 왕 바로 말로는 결코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킬 의지가 없었던 그 바로를 하나님이 권능으로 다스리셔서 결국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내시죠. 셋째는 바로 의입니다. 의.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그때 애굽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인들도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애굽 사람들에게서 취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취해도 되는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히브리 민족을 사로잡아 노예로 부리면서 얼마나 노동력의 대가를 주지 않고 갈취하고 억압하고 핍박하던 그 애굽 사람들에게 그러한 물품을 취해 나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 속에서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인자하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자를 베푸신 사건. 둘째는 권능,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애굽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그들을 구출해내셨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입혀주셔가지고 그 의와 축복을 가지고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난 사건의 대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무엇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께 뭐가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전쟁이 속해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성경의 선언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서 말과 병거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주셔야 승리할 수가 있다. 말과 병과 화력과 무력은 상대도 안 될 정도의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또 무엇이 하나님께 속해 있죠? 재판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재판의 최종적인 판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성경이. 그래서 재판장들, 법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재판의 결과가 하나님 뜻에 합치되도록 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해서 재판을 그르치게 되는 것은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재판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러시편 말씀에 죽음에서 피함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Escape from death. 죽음으로부터의 피함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인간이 불치병에 걸려있다 할지라도 죽음으로부터의 피함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세 가지, 이 세 가지도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첫째로 권능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시편 62편 11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11절에 오직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할지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62편 11절 말씀은 구약성경 845면입니다. 구약성경 845면. 시편 62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무엇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요? 권능이 하나님께 속했어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전능하신 여호와여, 우리는 연약한데, 우리는 힘도 없고 건강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 속한 권능, 하나님께 있는 그 힘을 받아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둘째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인자함도 하나님 계속하다. 다음 구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무엇이 주께 속하였다고요? 인자함도 주께 속했어요. 우리는 때로 사람에게 인자를 바랄 때가 있는데 또 그렇게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인자함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 인자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62편에서 우리 가르쳐주는 두 가지, 첫째로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둘째로 인자함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셋째로 의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4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24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22면, 구약성경 1023면입니다. 구약성경 1023면. 이사야 45장 24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어요. 이사야 4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이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마는. 여기 말씀 가운데 무엇이 여호와께만 있다고요? 의와 힘은 여호와께 있다. 그래서 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의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 나의 의로운 행위로서, 공로로서 나 스스로 의롭게 할 수가 없고, 왜 그런 거 아니? 대저 우리는 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의가 우리를 의롭다고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는 하나님께 속한 것.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는가, 그 다음 구절 보세요. 2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5절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여기에 이신칭의 진리가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 속에 나타나 있어요. 인간은 믿음으로써 은혜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거지 자기 행위로 자기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편 62편과 이사야 45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세 가지, 다시 한번 뭐라고요?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둘째로 인자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셋째로 의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자들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가? 세 가지를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자하심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인자하심과 권능과 의를 받아 자랑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베푸시는 인자심과 인자와 권능과 의를 힘입어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도 인자와 권능과 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베풀어 주셔서 이 병과의 싸움에서 마침내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 교회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인자와 권능과 의를 받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러시아의 강태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